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고에 다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우리 바이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바이오. 어, 좀 강하게 상승했죠? 9.09% 상승하면서 3,000원 마감했습니다. 오늘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이슈입니다. 5월 17일 날 나왔던 이슈네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 대마초 저위험 약물 재분류 제한 관련해서 법무부의 재분류 절차 개시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마리화나 즉 대마초의 저위험 약물 재분류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는 소식에 상승하고 있다. 동산은 국내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천연 대마 원료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매수,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영상으로 성명을 내고 단순히 대마초를 사용하거나 소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제안을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마초를 3급 약물로 재분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이날 공식적으로 대마초의 재분류 절차를 개시했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대마초의 의존성을 중간 이하로 보고 3급 약물로 재분류하라고 마약 단속국 즉 DEA에 권고한 상태이다. 3급 약물에는 의약품으로도 쓰이는 케타민과 코데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정밀 재배 기술을 적용한 밀폐형 식물공장 시설에서 대마초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동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봉사는 LED 기술을 이용해 대마의 생산을 촉진하고 특정 성분 순도를 높이는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고순도 원료 의약품 성분의 추출과 정제 기술을 연내 개발 완료를 계획으로 알려주고 있으며 투자자들 관심을 몰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대마 관련된 사업 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한게 아니겠죠. 당연히 상장된 회사인데 불법적으로 대마초를 뭐 하고 그러지 않겠, 않을 거 아닙니까? 관련된 합법적으로 대마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 관련된 미국에서 이제 호재가 나왔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9.09% 상승하면서 오늘 3천을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강하게 상승에 따른 거죠. 자 항상 이 중가 위치 보시던 바닥권이 현재 어느 정도 위치냐. 현재 관광 같은 경우는 현재 권광은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대략적으로 2,500원에서 3,500원. 자, 외우기도 쉽네요. 2,500원에서 3,500원 대 현재 박스권에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한번 추세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떻죠? 추세선을 그려보면은, 자, 추세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봅니다. 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을 쭉 연결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죠? 삼각수렴이 형성됐죠? 삼각수렴이 형성된 상태에서 자 이틀 전에 자 이틀 전에 양복이 나왔을 때 삼각수렴 을 돌파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각수렴을 돌파 위로 돌파하면 위로 변동성이 발생돼 위로 큰 변동성이 발생될 수 있다. 밑으로 이탈이 되면 밑으로 큰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사는 삼각수렴이 형성된 상태에서 자 이거를 전에 자 드디어 삼각수렴 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대 양복이 나왔습니다. 큰 변동성이 위로 발생됐다는 거죠.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기술적으로 보시겠습니다. 박스권이지만 현재, 바닥권은 어느 정도 바닥이냐? 자, 한 번, 자, 두 번. 자, 쌍바닥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항상 말씀드렸죠? 기술적 반등과노리려면은 자, 어, 역회전 숄더를 확인하라겠습니다. 현재 그러면은, 역회전 숄더가 나왔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역회전 숄더가 나왔냐, 안나왔냐 기술적 반등과 나올 때는, 일단은, 예, 주식 초보자분들, 물론 이제 고급 기술 같은 게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설명하면은, 우리 주식 초보님들은, 자, 이해도 안 되고, 잘, 무슨 얘기인지도 못 알아듣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쉽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게 현재 여기서 왼쪽 어깨를 만들고, 여기서 머리를 만들고, 여기서 오른쪽 어깨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 역해 돈 숄더를 만들면서, 최근에 삼각 수련을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이 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기술적 반등 관이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위치다. 더불어서 삼각수렴을 위로 돌파한 상태에서 장대 양봉에 대량거래 터졌기 때문에 놀림목 관 나오게 되면 그걸 활용하셔가지고 분할로 접근하는 방법 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간에서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9.09% 상승하면서 3 0 0 0원 마감했습니다. 자, 1차 장때뭐 3,050원 있긴 한좀 짧죠? 그래서 위로는 1차 저항 때는 3,300원, 2차 저항 때는 3 6 0 0원되 됐습니다. 3,600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시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대략적으로 매물대 같은 경우는 위쪽에서 3,500원부터 예, 3,300원 구간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 한 방에 돌파하는지 아마, 여기서 아마, 여기서,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 3,300원에서 3,500원, 그 위로 나온다. 장중에 장대 영봉이 나왔다 그러면 일단 차익신을 하고 나서 다시 눌림목권에서 재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라다 왜냐하면 여기에 매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방에 돌파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중에 3,300원에서 3,500원을 돌파한다 싶으면 일단은 차익신을 하고 보시고 그 다음에 눌림목권하면 다시 재매수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지지대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1차 지지대는 2,800원, 그 다음에 2차 지지대에서 2,700원, 그 다음에 2,500원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동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군 국한달 동안 14만 7천주를 샀습니다. 예, 최근에 보시면 외군 국 같은 경우는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하고 있죠. 기존 한달 동안 4만 6천주를 팔았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계속 금투가 팔다가 최근엔 트레이딩 하다가 오늘 금투가 2천주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참고조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들링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4.85%이 정도면 다소 높은 편입니다. 신용비율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매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데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신용비율4% 이상은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있다는 라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4.85% 신용비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 보시겠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 보는 이유는 바로 책임 경영 확인 차원이서습니다 동사는 중소형 주이기 때문에 최대 주주 지분율 30% 이상이면 됩니다. 동사는 우리 엔터프라이즈에서 36, 34.3%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책임 경영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적 보시도 하 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자, 재작년에 매출액이 1조 3,500원대에서 억 작년에 1조 2,600원대까지 억 다소 약, 다소 감소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영업익 이 같은 경우도 작년에 340, 재작년 340억원대에서 작년에 260억원대까지 약간 감소를 했습니다. 단기 수익도 재작년에 250억원대에서 작년에 180억원대까지 약간 감소했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니다 작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1분기 때 영업이익 8억원, 2분기에 77억, 3분기에 130억, 4분기에 45억원이었습니다. 재작년 4분기에 12억원 적자 대비 작년에 45억 흑자 전환됐습니다. 참고하시 바랍니다.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133% 유보율은 75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투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채비율은 100% 미만 유보율은 1000% 이상이 돼야만이 재무조를 튼튼하되는데 동사는. 그 반대라는 걸 참고하시고요. 영업익률 이 같은 경우는 2.06%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보다는 조금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322원, BPS는 4256원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기 쉽게, 자, 350원 기준로 현재 밸레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0원이면은 현재, 동사 3000원입니다. 350원이면 3500원 PR 10배죠. 현재 그러면 PR 한 8배, 9배. 정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싼, 적정 주가는 PR 8배에서 12배가 적정 주가입니다. 현재는 딱 적정 주가 구간 안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PR 한 8배, 9배, 8배 정도 수준인데, 적정 밸류의 PR 8배에서 12배 구간이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물론 이런 종목들이 밸류에이션, 뭐, 어, 실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시가 쪽이 좀 작다 보니까, 중소형주는 약간 모멘텀 플레이, 즉, 테마적인 영, 음, 에,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관련돼가지고 동사, 모멘텀에 따라 주가 움직인다. 일단은, 모멘텀이 나왔다. 미국에서 대마초에 관련돼가지고, 에, 이제, 에, 쉽게 말하면은, 에, 이제, 그, 마약 쪽에서 조금, 음, 단계를 조금 내린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추진 중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추진 중이라는 걸 참고하시고요.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BLU 사업부에서 88%, l e 사업부에서 7.6%, 바이오 사업부에서 3.97%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모멘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바이오 관련된 에, 대마초 관련된 모멘텀의 주가는 움직였다는 걸 투자 참고하시고요.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유상증인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하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 에,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관계업및 연결대상 회사로는 백라이트인 력작 BLU 관련된 사업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LED 관련된 사업 TV 판매하고, 그 다음에 LED 패키지, 그리고 SNT 사업부라든지 관련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이제, 이런 IT 쪽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바이오 관련된, 대마초 관련된 사업에서 모멘텀이 나왔다는 거 투자 참고하시고요. 동사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바이오 오늘 총가 3,000원입니다. 수급조는 외국인 핸들이 고인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재작년 대비 작년에 EPS가 29.5% 감소했습니다. 모멘토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마초를 저위험 약물로 재분류를 제한하고 있다. 관련돼가지고 미국의 법무부가 재분류 절차를 개시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67.0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고요. 수급추세는 90.7이기 때문에 때문에 에, 이미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목표 주가 1차는 3,300원, 2차는 3,600원이고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5일선 등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절라인 1차는 2,700원, 2차는 2,500원 구간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바이오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을 달인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